거예요? 네. 길고양이를 지금 데리고 와서. 네. 금방 주무신 거예요? 네? 금방 주무신 거. 예. 예. 저희 가게에다가 애를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어떤 집에 오신 거예요? 그냥 길고양이 처음 데려와서 상태가 어떤지 전반적인 체크? 네네. 애기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치? 봐봐. 왜 이렇게 나를 빤히 보고 있지? 왜? 자, 그냥 졸리면 자. 쳐다보고 있어. 아니야, 눈 감아 지금. 졸려 지금. 너 졸립지? 표정 봐. 지금 거의 영혼이 없어. 졸려. 애미야, 날 안아줘라. 너 엄청 졸린 것 같다. 뭐 이것저것 있네. 애기들 체중 한 번씩만 재볼게요. 네. 오늘 엄청 잘 키웠나 보다. 네, 엄청 건강하더라고요. 젖을 많이 먹였더라고요. 엄청 똥실똥실해요, 애들이. 귀 엄청 커도 못해. 아우, 아우, 아우. 너 똥똥하네. 그리고 양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리가 너무 튼튼한데. 다리까지 통닭까지 했지 않아? 그러니까 어미가 엄청 잘 먹인 것 같아요. 어미가 너무 보호자님 챙기는 게 싫어. 이 정도 컸으면은 그 네. 사료 먹어도 돼요? 거예요? 네, 이제 사료 분량 먹으시면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요? 아, 길고양이 치고는 많이 잘 먹은 건가요? 아, 그래요? 너 살 많이 쪘대. 나쁘지 않네. 아, 나쁘지 않네. 너무 귀여워. 지금 발가락까지 어떡해. 그죠. 왕발에, 와, 엄청 크겠다. 너랑 고양이 사니. 어디서 온 애기들인가요? 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네. 거기서 네 마리를 길고양이가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그럼 어디 갔어요? 엄마는 그냥 점만 주로 왔다 갔다. 점만 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길고양이. 그 중에서 두 마리만 데리고 오셨어요? 네. 네. 언제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이요. 지금. 아, 지금 데리고 왔어요. 얘는 성별이에요. 남자예요? 얘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여자일 것 같네요. 얘네들은 소변하고 대변 노는 거를 스스로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미들이 이렇게 핥아줘서 네. 이걸 먹어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로 살살 하면 조금씩 좋아요. 얼마나 됐나요, 이 정도면? 볼까요? 보시면 이빨 열어보시면 이빨들이 지금 대부분 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뒤에 어금니는 한 6주? 6주에서 8주 사이. 잘 먹네요. 배도 빵빵하고. 신경산악충이나 이런 것들을 어미를 통해서 이미 감염돼서 네.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돼야지 나타나는데, 설사나 보통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 전염병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구충제는 당연히 이거 먹여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거 외에는 일단 뭐 집에 가서 잘 좀 먹여주시고. 집에 왔다 얘들아.
쟤네가 그러는 거야? 나 자기가 영상 틀어놓은 줄 알았어. 왜? 아이고, 어디 갔어 얘네? 보였어? 어디 갔어? 랄랄랄라? 어머, 어디 갔는데? 야, 노랭이 어디 갔어? 아, 저기 구석쟁이 있네. 야, 너 거기서 뭐해? 뭐하냐? 뭐하냐? 어허,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어두운 데로 들어갔네. 야, 네 친구 저기 있잖아. 진짜 구석쟁이가 엄청 좋아하네. 혜세. 제가 마마 놀이구나. 엄마 보고 싶어서?